저장했다요 놈아, 저장을 해놨지. 저장해서 나는 졸지 않아, 나는 괜찮다. 좋아, 그네그네를 물리쳤어. 왠지 무서워. 어디로 가냐? 먼지투성이 창문이야. 녹슬었어. 어? 그 돼지 아줌마! 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냐? 아줌마야말로 난 네 마을 사람이야. 새끼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렇군요. 정말 아무것도. 아, 그렇지. 부모는 저 괴물이 한 짓이야. 멍하니 있다가 너도 언젠가 당할 거야. 이 선생 옛이야기 라디오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박사님. 괴이 증후군 팬이니까 후원하시면서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이 마을에 가족 친척분들이 계시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안 되는데. 네? 난 이미 예전부터 독신이야. 남편과는 수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은 저세상에 갔지. 그런 거였군요. 실례했습니다. 물 사과가 어째 안 부. 이런 아줌마가 하는 말에 어울려진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저기 그건 말해두겠지만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헛걸음이나 쳤구나. 뭐 아줌마랑 만난 것만 해도 잘 된 거 아니냐? 저기 아줌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긴. 글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뭐 나도 죽을 때까지 술래잡기 하는 건 싫으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숨을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넌 어쩔 건데? 술래잡기 할 거야? 그 괴물이랑? 구조를 요청하려고 해요. 멍청하긴. 소용없어. 그 녀석은 어디까지 쫓아오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거라고. 괜찮아요. 꼭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자. 지금까지 대화했잖아요. 우리 친해진 거 아닌가요? 거지라고. 아, 진짜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할아버지나 아줌마나 진짜 왜 이 모양이야. 꺼져. 어, 뭔 소리야. 어, 아줌마 또 없어졌어. 저 아줌마가 쿠네쿠네인가? 아니면 어? 힌트 4가 있다. 네. 챕터 2에선 진화 중년 여성 신사의 노인에게 각각 독자적인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읽지 않으면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했잖아.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할아버지한테 가봐야 되나?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도 찾은 겐가? 공장으로 가봤지만 딱히 신경 쓰이는 점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만. 만났는가? 그 여자를? 네? 그 녀석을 조심하게.
녀석을 조심할게. 뭐라고요, 할아버지? 그 녀석을 조심할게.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계속 진짜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진짜. 그 녀석을 조심할게. 처장이나 해야지. 근데 이 형사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증나, 짜증. 도망갔네. 아줌마. 괜찮냐?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괴물한테 잡힐지도 모르잖아. 왜 그러냐? 그런 표정 지으면서. 내 얼굴엔 뭐라도 묻었어? 저기 아줌마.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니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신경 쓰여? 뭐가 신경 쓰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까부터 뭐야 너? 내 앞에 슬쩍슬쩍 나타나면서. 그리고 너한테 뭐가 신경 쓰인다는 건데? 진정하세요. 너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지. 처음부터 날 의심하면서 말이야. 아줌마. 누구야 넌? 어째서 너만 이 마을에 남아있는 거야? 왜 몇 번이나 내 앞에 나타나는 건데? 어? 너 지금 날 감시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아무래도 내가 착각했나 봐. 미안해. 갑자기 이성을 잃어서. 아니에요. 너가 말해도 혜진한테 그랬지? 이제 아줌마는 정신나간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지? 좋아, 알려줄게. 난 말이야, 저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어. 너? 이런 움직임을 하면서 다른 데선 괴담이다 뭐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야. 적어도 아줌마는 알고 있어. 저 괴물의 정체. 뭐예요? 머리가 나쁜 아이구나. 정말 눈치가 없기네. 정말 바보라니까. 멍청해. 미쳤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게임 방송입니다. 히무로씨,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는데? 어디로 가야 돼? 히무로씨... 손님 목소리 연기 너무 좋아요. 너무 드립이 심해서 민망하죠.
뭘까요? 또 어디로 가야 돼? 또 할아버지한테 가봐야 되나?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네. 어, 왔나 보다.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네. 누가요?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네. 아,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요?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네. 아, 쨍냥쨍쨍. 쿠네쿠네는 나오면 안 돼. 아, 집에 있나? 혹시? 집에 와 있나? 드립도 매력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히모로치. 어? 전화 두 번 해야 되네. 미코토인가? 뭐라는 거야? 빨리 왜 안 와요? 걱정했다고 몇 번이나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된 게 죄송해요. 아니, 이쪽이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어디 사투리를 쓰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괜찮아요. 아무리 운전해도 같은 장소로 돌아와 버려. 이건 이미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 미코토, 무사한 거니? 대답해줘. 카가시, 이봐, 돌려줘. 치요시,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잘 들어, 미코토. 내 지인 중에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 녀석이 마침 경찰서에 와 있어. 어젯밤 네가 겪은 괴현상을 조사하려고 불렀지. 예전과는 다르지만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 지금부터는 그와 이야기해줬으면 해. 이야기요? 너희 상황은 지금 그 녀석에게 전해놨어.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 알았지? 지금 바꿔줄게. 네. 네가 히메노 미코토인가? 왜 다 저렇게 물어봐? 네. 난 키리사키라고 해. 주로 민속학을 담당하고 있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은 말이지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너에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하지만 지금 그건 넘어가 두자. 무사히 여기로 돌아올 때까진. 네. 히무로에게 이야긴 들었어.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쿠네쿠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쿠네쿠네? 일종의 요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기를 들어봐선 아마도 그 녀석이 이번 괴현상의 원인인 것 같아. 쿠네쿠네라고 불리며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건 2003년 초. 하지만 나랑 그 괴현상을 조사해온 히무로와는 옛날부터 그 녀석에 대해 알고 있었지.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환각 증상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1978년 어떤 마을에 20명 가까이 사라진 집단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 아니, 집단 발광이 맞다고 해야 할까? 결국엔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어. 목격자의 증언으로 미쳐버린 사람들의 발언을 통합해본다면 아무래도 새하얀 사람 형체를 보는 게 마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원인이라 증명했지. 이게 쿠네쿠네에 대한 정보야. 쿠네쿠네는 네가 말한 정보랑 매우 유사해. 거의 틀림없다고 할 수 있어.
쿠네쿠네의 대처법은 단 한 가지. 그 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녀석을 인식해버리면 안 돼. 그것의 형체를 알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지금 너에겐 다양한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니, 괴현상이 쿠네쿠네를 불러낸 건가? 알았어, 미코토. 히무로에게 바꿔줄게. 곰페이토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된 거다. 괜찮니? 히무로치. 미코토,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독한 일을 겪어왔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지금부터 우리 셋이서 널 구하러 갈 거야. 괴현상에서 벗어날 방법을 계속 시도해볼 테니까 그때까진 절대로 죽지 마. 네. 그렇게 됐으니까 서두르자. 지금부터 그쪽으로 갈게. 어서 와주세요, 히무로씨. 아직 죽을 순 없어. 어, 깜짝이야. 저장해야지. 저장하라는 신의 계시였어. 예, 형주님 들어가세요. 오늘의 희생자 이토나미 17세, 아사다 켄타로 36세, 가가와 사토시, 오사와 마카토시, 엔두스지, 후지모리 요카토, 에가미 마사토, 가토 마사루, 히라타 사오리, 에노시마 카오리, 카타무라 키코, 이시바시 쇼스케, 아즈치 유스케, 이와시 에리코, 아즈마타 마사키, 히노 유키, 유지타 유유키, 노다이 코우코, 하라노 코리코, 이치카와 히데노리, 야마시타리오, 크로이와 키에, 이케타 유미, 히키 히유 히치오코, 아마키타 쿠치, 류체키 쿠치, 시젝 마츠 호코, 카즈미치 히로, 시미지 마사히데, 에이짜이! 이것도 일본 그 도시괴담 중에 하나예요. 오늘의 희생자. 그 TV가 끝나면 이런 자막이 나온다는 괴담이 있어요. 오늘의 희생자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어서 오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장해야지. 오, 노을이다. 해가 지고 있다. 뭐야?
코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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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꼭 쿠네쿠네라고 하면서 가야 돼요.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은. 정원님 어서오세요. 아, 쿠네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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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 마트 쿠네쿠네 쿠네쿠네 24시 마트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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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 쿠네.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오지마. 됐다. 예,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공포게임입니다. 아, 11시가 되니까 슬슬 오시는구나. 그렇지, 원래 11시가 우리 본방 시간이죠. 오늘 8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본방을 오늘 준비를 못해서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미흡해서 본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라디오 방송이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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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네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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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있지. 인사는 왜 못 드리지만 거의 할 때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또? 아, 제 캔방 게임을 보고 있었다고요? 하필이면 캔방 게임을 보셨어요. 히요시 신사. 할아버지 또 무슨 말을 할까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 있으면 딸이 저문다네. 그렇게 되면 녀석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저쪽 세계로 끌고 가려 하겠지. 그럴 수가. 그 여자를 막아야만 한다네. 그러면 혹시 붉은 옷을 입은 아줌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네. 하지만 그게 녀석들의 원동력이야. 그 여자의 광기는 보통 것과는 달라. 아주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요? 폐공장의 안쪽. 자네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겐가? 안쪽이요? 역시 다 둘러보지 못했구만. 그래, 가보는 게 좋을 걸세. 지금은 길은 열려 있을 게야.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게나. 그 여자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만일의 경우엔
이신사로 돌아오게나. 아대가 오늘은 너무 이번엔 너무 말을 많이 했네. 만일의 경우엔 이신사로 돌아오게나. 오. 그러니까 아까 말해주지 해지니까 말해주고. 잠깐만 정말 아 여기 아니지. 여기 있지. 어? 여기 아닌가? 응? 조장 그렇지 조장.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여기 아까 아까 막혀 있었어. 어차피 못 오는 거야 여기는. 할아버지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기 못 오는 곳이었어. 짜잔. 오. 뭔데? 우물. 불운한 기운이 감돌고. 어 깜짝이야. 한계가 느껴진다. 어. 어떡하냐? 저장이냐? 목소리가 왜 울려요? 목소리가 울릴 리가 없는데. 아줌마 떠나냐? 이런 음침한 곳까지 들어오고 싶던 들어오다니 그렇게나 아줌마랑 놀고 싶어? 이제 곧 날이 저물어요. 이런 곳에 있으면 주변이 잘 안 보이고 많이 위험해요. 어딜 가도 똑같아. 난 이 장소가 제일 편해. 그 괴물의 정체 아직 너한테 알려주지 않았네. 알고 싶니? 쿠네쿠네 말인가요? 그 이름은 그저 괴담일 뿐이야. 아닌가요? 역시 넌 눈치가 없는 애라니까. 너 저기 있는 우물 봤지? 네. 뭐가 보였어? 아무것도. 왜냐면 저긴 다 마른 우물이었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마르지 않은 게 하나 남아있어. 그 안에 남아있다니요. 인간의 뼈. 이게 특별히 알려줄게. 아줌마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 그것도 다름 아닌 내 자식을. 그때는 과로랑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돼버렸는지 정신 차린 때는 벌써 저지른 상태였어. 병원에 데리고 갈 기력도 나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죽은 자식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물에 던져버렸어. 온 힘을 다해서.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엔 언젠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지만 시간만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었어. 경찰은 처음부터 유괴라고 단정 지었으니까.
나를 의심할 일은 전혀 없었지. 하지만 남편은 어렴풋이 눈치에서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상태가 이상해져서 지금 혀도 꼬이고 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랄랄랄라 헤어졌지. 결국에 난 남편이랑 헤어진 후에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마을에 남기로 했어. 그것의 존재가 너무 신경이 쓰이길래 가끔은 좀 마른 우물로 가게 되더라. 왠지 날 부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항상 그 녀석들이 쳐다보고 있어. 그 녀석이 새하얀 그 녀석이. 그게 쿠네쿠네? 쿠네쿠네는 괴담일 뿐이야. 저건 그저 원령이고. 지금까지는 항상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오늘이 돼서 마른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어. 네가 꺼낸 거야? 네? 네가 그 녀석을 우물 밖으로 꺼낸 거야? 아줌마... 그렇다면 말이 되지. 너만 이 마을에 남아있는 것도, 내가 저 괴물한테 쫓기는 것도. 오지마. 왜 도망치는 거야? 역시 그렇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미쳤어. 멈춰! 전부 풀어내게 해줄 거니까. 나야 나. 뭐야? 죽은 거였어? 와, 신나게 연기 지금 몰입했는데 죽었어? 신세로 가야 돼, 신세로. 이제 포기하라고. 저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 뭐야? 할아버지,
옛날에는 자손 희생이라고 부모를 위해 자손을 희생시키는 풍습이 일본 각지에 뿌리박고 있었지. 태어난 자손이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이외는 아니었어. 그러한 자손들이 걸러내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더라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가혹한 것이었지. 옛날 농촌에는 말이지, 그런 아이들을 밭에 허수아비를 대신해 주어 매달아 동물을 피하게 만드는 짓이 드물지 않았다네. 그 허수아비로서 매달린 채로 저항하는 모습이 지금 거리에 돌고 있는 소문 쿠네쿠네라는 걸세. 그 원령의 정체, 그것은 매정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의 남겨진 사념, 그것이 요괴로 변한 것이라네. 할아버지, 그럼 그 아줌마는? 녀석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지. 이러한 괴현상은 여러 가지 사념, 상념이 얽혀서 복잡해지고 있다네. 하지만 근본을 알아내면 보이는 것이라네. 아무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온 것 같구만. 그래. 네? 어이 미코토. 어이 미코토. 어디 있는 거야? 카가시? 이봐, 저 신사 있는 거 아니야? 미코토다, 찾았어. 히모로시까지. 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나 내가 그것을 없앤 건 저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라네. 다음부턴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가게나. 난 이제 지쳤다네. 할아버지, 맨날 같은 말만 하시니까 지치시죠. 미코토, 무사한 거야? 히모로시. 무사한 것 같구나. 이번엔 정말로 불안했다고. 네, 덕분에. 신사 입구에 차를 대놨으니까 같이 경찰서까지 돌아가자. 이야기는 거기서 들을게. 알겠어요. 왜 그래? 안 갈 거니? 아니요, 갈게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